자, 이번에는 NT입니다. NT, against. against는요, 얘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앞에 부정 어부가 있으면, 여기 여기에 대항하다, 반대하다, 맞서다예요. 여기에 맞서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어부가 없으면 against 그냥 to의 의미예요. 무엇에 대항. 무조건 대항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앞에 부정어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조금 내려오니까 anti-American sentiment 반미 감정, anti-Japanese sentiment 반일 감정 됐죠? 그러면 anti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프로가 있죠. 프로. anti 반대말은 프로예요. 프로는 친이라는 뜻이 있고 범이라는 뜻이 있어. 이 친일 때죠. 친. 범은 다 퍼져 있는 거고요. 범국민 할 때. 그래서 프로 재피니즈 하면은 친일 감정이 되겠죠. 친일 감정. 프로 친의 의미니까. 예,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게 요거죠. 프로 라이프, 프로 초이스. 이때 프로는 찬성하다겠죠. 그죠? 프로 라이프 무슨 뜻입니까? 생명에 찬성하는 거예요. 프로 라이프. 프로 초이스. 들어본 적 있죠? 주어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초이스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어버션 해야 돼. 어버션 생각나죠? 아니 뭐해 젊은이 빨리 어버션 어버티 누구지? 어버션 낙태를 시켜야 돼요. 그쵸? 그거는 내 선택이죠. 그 선택에 찬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낙태 찬성입니다. 낙태 찬성. 그러니까 임신 중절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낙태 찬성. 그럼 프로라이프는요? 생명에 찬성한다는 거죠. 낙태 반대죠. 낙태에 반대하다. 요 독해할 때 나오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해준 거예요.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프로가 한 김에 찬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친이. 프로는 찬성의 적도어다. 앞이라는 뜻도 있고 찬성이라는 뜻도 있고 프로는 한 명만 가봅시다. antagonist, antagonist 적대자, 반대자, 대항하는 사람이네요. 어근 보세요. 어근 쭉 내려면 저 반대말이 프로타고니스트가 있죠.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을 뭐라고 합니까? 피처드 액터라고 하죠. 주인공. 피처드 액터. FEA. 피처드 액터. 이 피처만 붙어서 얘가 동사로 쓰이면 주연으로 출연하다예요. 주연으로 출연하다. 피처가 동사로 쓰이면 피처드 액터는 주인공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프로타고니스트는 주인공이야. 앤타고니스트는 그 주인공에 맞서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올드보이 본 사람 있니? 아, 저 보다 말았어요.
어, 보다가 왜 말았죠? 아니, 보다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반 이상은 봤어요? 어, 올드보이. 올드보이 내용 알아요? 스토리는. 어, 스토리는 다 알고. 그게 원래는 무슨 내용이죠? 근친상간. 그쵸. 근친상간 얘기죠. 어, 그런데 영화. 19세 이상만 보는 것 같아. 어, 만두만 먹고, 그치? 어. 그때, 그러면은 최민식이가 프로타고니스트고, 그럼 엔타고니스트는 거기에 나오는 누구죠? 누구지? 그때, 아, 유지태. 그죠, 유지태. 유지태가 누군지 압니까? 알죠, 그죠? 어, 모르고 그냥 만두만 생각나요. 엔타고니스트, 적대장. 아, 이거 뭐라고 할까? 엔테고나이즈가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다예요.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다. 그래서 적대자가 되죠. 자, 금이가 압구정동 가봤습니까? 네. 어, 압구정동 화려하죠? 어, 압구정동 파야 아니면 강남 파야? 홍대. 홍대. 그래, 홍대로 갑시다. 홍대. 홍대에 금이가 딱 걸어가는데, 어, 기음이가 스포츠카 딱 타고 갑니다. 그래서 야 타! 안 타 해야지. 안 타 그래야지. 이년이 안 타? 뭐 빨간 해. 이년이 안 타? 그러니까 안 타 꺼져. 안 타 꺼져. 그러니까 내 차에서 내려갖고 손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나이 찍게 해봐. 어, 됐어요. 안 타! 안 간다고! 나이 새끼야! 엔 타고 나이즌! 이거 나이즌! 손을 잡았자 이거 나이즌! 됐죠? 어, 엔 타고 니즈. 아, 그럼 재미가 없냐, 그지? 원래 재미없었어요? 엔 타고 니즈. 엔 타고 나이즈. 어, 됐죠? 적대감을 딱 보니까 혐오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타 이 새끼야. 자, 그 정해봅시다. 어, MOT, 에너미에서 나온 거예요. 에너미. 적의라는 뜻이죠. 에너미에서 나온 거야. 안 써줘도 되죠? 적에서 나온 단어. MOT입니다. 얘랑 반대어가 MOT가 되죠. AMI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데몬트. 적어놔야 돼. 그래서 얘는 우호라는 뜻이야. 우호. 친선. 이런 뜻입니다. 데몬트는. 친선. 뭐 침묵. 적어놔야 돼요. 얘보다 얘가 더 잘 나와. 아. 어머님이 개모임을 하거나, 뭐, 어, 등산 모임을 하거나 하여튼 모임 하시는 분 처음 들어보세요. 무슨 모임 하셔? 독서 모임. 독서 모임. 악기 모임. 악기 모임. 됐죠? 어, 악기 모임으로 갑시다. 자, 악기를 막 이제 여러 가지를 다뤄요. 됐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나서 물론은 악기 한 시간 하고 먹는데 한 3시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친목회잖아요. 그러면은 옷도 똑같이 입어요. 그래서 친목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어우, 저기는 똑같은 옷을 입은 무슨 친목단체인가 보다. 엄마의 티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엄마의 티. MOT. MET. MET. 됐죠? 어, MET. 엄마의 티. MET예요, 원래는. 원래 발음이 에, 미. 키라고. 이 미, 에미, 키를 보면은 친목단체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엠너키. 얘는 에너미에서 나온 거니까 적이고요. 하스텔러티.
예,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하스 텔러티 반대말이 하스피 텔러티죠. 얘는 적대감이고 얘는 환대죠. 대접 잘해주는 거. 그쵸? 요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빨리 꺼져 죽어버려 새끼야 해요. 아니면 어서오세요 해요. 어서오세요 하면서 환대하죠. 그래서 요런건 이제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하스펠러티야 하스펠러티. 애니모서티. 애니가 붙으면 마음이라는 뜻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애니가 붙으면 마음, 사랑의 의미예요. 애니가 붙으면 마음, 사랑의 의미입니다. 됐죠? 그런데 애니모서티는 왜 원한을 품는 적의 라는 뜻이 됐죠? 얘는 뭐 하는 거야? 애니모서티, 적대가. 마음. 적대적인 마음인가 봐. 근데 적대적인 마음. 하여튼 애니가 붙으면 마음인데, 얘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적대가, 이제 뉘앙스를 좀 적어 놨죠. 애니모서티.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야 나는 사랑의 의미가 애니예요. 그런데 적대감이라는 의미를 갖네요. 애니모서티는 랭코, 냉랭한 콧소리죠. 냉랭한 콧소리, 랭코, 그죠? 흠, 여자가 적대감을 가지면 말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흠 하면서 이제 냉랭한 콧소리를 내겠죠. 애니모스, 얘도 적의 원한. 얘는 받은 것 없이 미운 거 있죠. 그냥 괜히 미운 거. 이때 애니도 마인드예요. 마인드라고 쓰세요. 마음으로. 애니모스, 애니모스. 애니모스. 적이 원. 근데 막 터져갈 것 같았어.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기 베트남 깡패들이 나를 이렇게 뺐어. 애니모스라고? 네. 됐어요. 애니모스. 애니모스라고? 됐죠. 그러면서 애들 다 데리고 가서 깡패를 처형합니다. 스파이. 그러지. 얘는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악의 원함. 됐죠? 악의 원함. 동사로 주는 것을 아까워하다. 형용사로 쓰이면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러지. 유명한 단어입니다. 됐죠? 원하는 품다. 얘는 유명한 단어예요. 뺏어요. 맨날 뺏는 거예요. 얘가 맨날 샤프를 사오는데 내가 샤프를 매일 뺏어요. 자, 또 뺏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됐어요. 그러지 마. 그러지. 그러지 마. 속으로는 맨날 뺏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릴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원하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맨날 뺏으면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주는 거 아까워하죠. 됐어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다. 원하는 품다. 그러지 마. 저게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크러치예요. 크러치. 공포영화 크러치. 봤을 것 같아. 야, 이걸 안 봤어? 크러치. 일본에서 이 그러지를 이제 크러치라고 해서 유명한 공포영화입니다. 크러치라고. 이거는. 저거로 보는 게 더 재밌는데. 쫙 해서. 악이 원한. 갑시다. 꿈이 뭐죠? 의사. 의사.
품이 좋게 좋게 딱히 없어요. 되는 대로 품이 요리사, 품이 경찰, 품이 아나운서라고 하세요. 아나운서. 너 아나운서 되나 봐라.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죠? 원한을 가지고 저주. 원래는 얘가 저주예요, 저주. 저주를 내는 것은 너 아나운서 되나 봐라. 됐죠? 아나테마. 아나운서 되나 봐라. 그래서 저주를 내리고 10번 굉장히 유명해요. 알아야 돼요. 어네서머 라고 하죠. 원래 맞으면 어네서머인데 뭐 발음 시험 문제 아나운서다. 아나운서 되나 봐라 임마. 아나운서 되나 봐라 임마. 이게 더 좋네, 그죠? 어딨어? 아나운서 되나 봐라 임마. 했어요. 와. 자, 저기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저 애를 좀 말리스. 좀 말려주세요. 멜리셔스. 형용사는 더 많이 나오죠. 멜리셔스. 아기의 찬 원한을 가진, 원한이 있어 싸우는 두 사람을 빨리 멜리셔스. 몰레볼런트, 아기 있는 적의인데 얘도 몰레볼런트 형용사 섭시다. 예, 몰레볼런트. 머리 붙으면 무조건 배드예요. 아기의 찬.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뺏었잖아. 그러니까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러지 마 하면서 속으로는 아기에 찾잖아. 죽여버리려고 한다고요. 근데 내가 힘이 세. 그 대놓고 죽이려고 그러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기회를 엿봐야겠죠. 그죠? 그럼 몰래 봐야겠죠. 몰래 볼런트. 몰래 보고 있어야 나를 죽이려고. 몰래 볼런트. 자, 13번에 일윌. 아픈 의지 아니에요. 아픈 윌이 명사로 쓰이면 의지잖아요. 아픈 의지가 아니라 악의라는 뜻이야. evil will. 우호감이라는 게 good will이에요. good will. 내가 우호감이고요. 에고나 죽어, 에고나 죽어 하죠. 에고나 이제 괴로워하다. 괴로워하다. 이제부터네. 오늘이 단어가 나네. 엔티 바이오. 바이오가 생이죠. 그쵸? 얘가 저항하는 항이죠. 항생제. 됐죠? 엔티 바이오. 엔티도트 별표하세요. 해독제.